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돌아온 잉여맨 크루 새 아바타 만들어주기. 예. 예. 저번에 올린 1탄이 인기가 많아서 이번에 또 2탄으로 저희가 만들어봤는데요. 전에 리아는 안 만들었었는데 리아도 이번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호. 자신 있어요? 예. 오늘? 아이 물론이죠. 그러면은 순서는 리아부터 하는 걸로 하자. 어때? 예. 리아 댕댕이 이렇게 이쪽으로 쭉 가는 거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리아가 만든 멤버들 공개해 주시죠. 제가 카메라로 한번 누구부터 보여주실 거예요? 아, 일단은 네? 처음부터 약간 좀 멋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죠? 누구죠? 아, 댕댕이요. 댕댕이 옆으로 와주세요. 옆으로.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니까. 댕댕이의 원래 스킨. 아, 리아가 만든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옷을 좀 바꿔봤어요. 오, 와우, 가을이 아주 잘 어울리는 복장. 어, 요즘에 가을이 오니까 가을 룩으로 바꿔줬구나. 루시하게. 좋은데요? 바꿔봤어요. 그리고 다음 거는요. 네. 진흙대예요. 진흙대님 와주세요. 네, 아이 너무 기대가 되네요. 저는 진흙대님이 네. 마음에 드실 법한 네? 옷으로 골랐습니다. 뭐죠? 뭐죠? 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 오! 이야. 강해진 진흙대다. 강해졌다. 진흙대입니다. 얼굴 얼마나 한 거야? 마음에 드는걸요? 저게 근육이 엄청난걸? 늑대야 이거 바꾸고 싶어? 바꿀 수 있으면? 이걸로 바꾸고 싶어. 성공이군요. 그리고 다음은 요루루님입니다. 야, 요루루는 어떻게 바꿨을까? 요루루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지금 옷이랑 캐릭터랑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옷을 바꿔봤어요. 네. 뭐야? 뭐야? 왜 바꿨어? 아니 이게 뭐야? 아, 내가 했었어요. 내가 했던 요루루가 아닌데? 전혀? 요루루가 잘 어울리지 않나요? 확실해요? 네. 용납할 수 없어요. 아저씨인데 그냥 배불뚝이 아저씨가 됐는데요? 아,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군요. 아저씨가 된 요루루. 오케이. 다음. 그리고 다음은 잉여맨님입니다. 네. 잉여맨 스킨은 대충 뭐 이렇게 생겼거든요? 한번 돌려도 될까요 지금 화면을? 네. 과연 잉여맨은 어떻게 변했을지.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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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올리잖아. 완전 귀여워. 야, 팔다리 감자튀김이냐? 야. 내가 벌레라는 거 아니야 이거. 야, 근데 귀엽긴 하다. 아, 날개도. 야, 징그럽긴 한데 귀엽긴 하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미호님을 제가 만들어봤어요. 오, 단미호님? 단미호님은 이미지와 다르게 지금 현재 캐릭터가 어울리지 않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았거든요. 제가요? 단미호님 하면은 뭐가 다들 떠오르시죠? 글쎄요? 아줌마요! 여우 여우 여우? 아줌마요? 에이, 들켰다. 정답은 여우였습니다. 네, 한번 여우로 한번 변신해보세요. 여우같이 꾸민 단미호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내가 아는 여우랑 좀 다르게 생겼나? 여우 맞냐고? 이게 왜 여우? 뭔데 이게? 이게. 어, 예. 너무 강하잖아. 되게 힙. 되게 힙한데? 아. 김리아님은 다들 강하게 만들으셨네요. 납득할 수 없어. 오케이, 다음. 자야. 네. 저는 바로 여맨님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여맨님이 요즘 운동을 하고 계시다 해서 제가 현실 여맨님을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자, 잉여맨을 어떻게 만들었을지 보면 되나요? 보여주세요. 오케이.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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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이야, 뭐야 저게. 야. 와. 진짜 근데. 야. 비슷해요. 이게 진짜 로블록스 캐릭터가 맞는지 징그럽다. 네, 로블록스 캐릭터를 떠나서 로블록스 유튜버가 맞는 걸까요? 아, 분신 파괴인데요. 야, 그래서? 문신도 있네. 어, 예. 이제 또 근육맨 하면 또 뭐가 생각나시죠, 다들? 뭐죠? 바로 즉석에서 담윤이까지 만들어 놨어요. 아, 왜? 아니,
부부다 부부. 아니 뭐야 이게. 이현수 강한 맨데 어째서 나 그런 이미지가 돼버린 건데. 아니 근데 기저귀 같아. 어울리는데요? 어울리네. 군용 파켓을 써버립니다. 아니 뭐야 쌍둥이야? 하지 말라고. 그리고 리아님을 또 제가 엄청 귀엽게 만들어봤거든요. 이야 귀여운데요? 리아님의 포인트의 얼굴은 살리면서 이 아보카도까지 안에 숨겨버리네. 아 후드티 안에 이렇게 숨었다. 안녕. 안녕. 좀 마음에 들어. 그리고 요루루님의 평소의 이미지는 뭡니까 여러분? 뭐죠? 공주님이요. 공주님? 뭐 귀엽다, 못생겼다, 뭐 악마다 라는 게 있지만 이제 네. 힙하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까? 아, 쿨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쿨미녀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요! 오~ 오~ 힙합 요루루? 요루루 지금 마음에 들어하는 중. 그러니까, 아 나쁘지 않은데요? 어 이거 바지 통 큰 게 요즘에 그 트렌드죠? 그쵸? 유행이죠. 와이드 팬츠라고. 아 야 이거 쇼미더머니 나갈 것 같은데요? 토끼기가 없어서 아쉬워요. 야 요키와이네 요키와이. 야. 다니까 이상해지더라고. 네. 근데 제가 진정한 역작은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뭐죠? 그 뭐든 단가? 아 진흙돼지. 역대급으로 잘 만든. 어? 아 기대돼. 바로 이 캐릭터로 바꿔도 되는 걸 준비해. 아 늑대가 바로 이제 로블록스 어? 캐릭터로 바꿔도 돼. 바꿔도 될 정도로. 뭐 뭐지? 바로 렛츠 기릿. 이야. 아니. 내가 아니야. 이야. 이야. 이건 쥐가 늑대가 아니고 개잖아 개. 개 아니? 아, 어울려요. 야. 조용히 해. 뛰어다니는 모션까지. 멋있어. 이거 곱 이거 곱추인데 곱추? 아 이거 내가 이거 지워야겠네요. 오케이 늑대 한번 보자. 다음은 저예요. 자 네. 저는 누구부터 보여드릴까? 저는 그럼 약한 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약한 그러면... 거 강한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아, 한 번에 아. 뭐 꾸며준 게 아니라? 아니 그럼요 제가 이쁘게도 꾸몄습니다. 자 이번에 처음에는 아니 뭐 이거 아니 근데 솔직히 이쁜 게 없어. 자, 하고 싶겠냐고 군인 탈모 잉여맨. 머리 날개컨 뭐야 날라가겠어. 아니 날개 머리 비둘기 아니 이거 거의 10년 후 모습 아님? 10년 후? 10년 아주 후. 아주 강해졌죠? 하, 엄청나게 강해져 보여요. 아이 총도 쏜답니다. 자 아. 다음은 제가 담요님을 만들었어요. 네. 담요님 어떨 것 같나요? 저는 무섭고 두려워요. 제가 담요님 특별히 이쁘장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행이다. 오 엘프네요. 아 이게 뭐야? 생각보단 괜찮아. 힙합을 섞었습니다. 아 요정인데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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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가 아니라 힙합 엘프. 이제 힙합 엘프 담요. 오케이. 자 이제부터는 조금씩 센 게 나와요. 아 네. 네. 자 다음은 이제 좀 다리를 다친 김리아님이에요. 진짜 하기 싫다. 벌써부터. 싫어. 이야 변신. 이게 뭐죠? 네, 다리가 아파서 걸어다니는 아니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김리아예요. 이게 휠체어예요? 네. 아 휠체어 맞네. 아 무슨 휠체어가 이런. 난 이 감성 이해 못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효도하는 마음으로 제 머리를 한번 봐주실래요? 아 네. I love mom.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한테 오늘 살아간다고 한번씩 갑시다. 자, 네, 그 다음은 네. 실사판 댕댕이에요. 네. 짠! 야 가면을 벗은 댕댕입니다. 혐오스러워요. 혐오스러워요. 댕댕이 어딨죠? 아, 댕댕이 지금 진흙대 돼 있습니다. 아,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요? 아, 지금. 멀리서 지켜보는 댕댕이. 야 무서워. 무서워. 끝! 아 마지막으로 요루루님이 아, 남았어요. 아 맞다 요루루 남았지? 네 이번 요루루님은 느낌이 좋지 않나요? 봉인에서 해제된 요루루입니다. 봉인에서 해제된? 저번에도 짠. 봉인 해제 아니었어? 아 뭐야 또! 봉인에서 해제되어서 인간들을 멸종시키는 이 요루루입니다.
스킬 있나요? 스킬 야 보스 주인님 주인님 저 녀석들이 주인님을 욕하고 있습니다요. 아, 이 녀석은 뭐야 해치워. 에 바다나 불꽃 발사. 근데 진짜 느끼는 건데 도대체 늑대의 머릿속에 요루루는 어떻게 된 걸까 도대체. 야 다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와. 아무튼 봉인해제 된 요루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끔찍해요. 구독. 네 그 다음 누구죠? 제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쁜 게 없네요. 뭐 딱히 하고 싶은 캐릭터가 없는 것 같네요. 저는 이번 컨셉은요. 네. 요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봄이랑 가을이 상당히 짧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을이긴 해도 얼마 안 가서 겨울이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멤버들을 겨울 에디션으로 꾸며봤습니다. 아 그쵸. 곧 이제 날이 추워지고 있죠. 일단 초심프랑 진호 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귀엽겠네. 야 귀엽네. 그러니까 진호 때를 조금 더 미화를 시켰네요. 네 맞아요. 약간 그 너무 징그럽게 생겨가지고. 지우 네? 빨리 하고 싶다. 아, 일로 와보세요 주일때님. 근데 잠시. 아야. 주일때를 납치한 악당들인데? 아 주일때 데리고 가고 싶다며. 악당 3인방이 주일때를 납치했다. 악당 3인방. 오늘 썸네일 결정됐네요. 악당 3인방이 진흙대를 납치하다니. 세상에. 아 너무 웃기다. 다음? 다음은요? 또 징그럽게 생긴 김미아님을 미화시켜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엄청 순진하게 생겼네요. 아이고 괜찮네요. 하트발레 귀여워. 귀엽다. 그 다음은요? 겨울옷을 차려입은 여매님입니다. 겨울옷? 좋아요. 왜 이렇게 이번엔 다 정상적으로 꾸몄지? 꽃미남 꽃미남. 마음에 안 들게 말이야. 좋다. 예쁘죠? 예쁜데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럼요. 겨울옷 느낌이 나네요. 맞아요. 헤드셋도 꼈어요. 좋아요. 그 다음은 저희 멤버의 그 방탄소년단이라고 할 수 있죠? 댕댕이님입니다. 야 왜 키가 왜 이렇게 키부터 다른데? 아이돌이 됐네. 그러게. 근데 나보단 별로인데. 키부터 늘렸습니다. 약간 울보 컨셉인가 봐요. 맞아요. 우는 걸 여심을 좋아하고. 자극하는 모성애를 자극하는 뭐라고요? 야 마지막으로 감미호님입니다. 좋아요. 감미호님을 정말 아이돌처럼 꾸몄어요. 아이돌 버전이구나. 벌써 기대되는 걸. 야 뭐야? 우와. 와. 진짜 이쁘네. 다 보고 싶어지는데? 내가 주인공이랑 좀 비슷한. 너무 예쁘다. 야 뒤에 미소녀를 납치한 악당이. 와. 와. 근데 이쁘다. 이 다리에 있는 이게 약간 아 비켜봐야지 보게. 아 진짜. 아 이쁜데 진짜로 이쁜데 이거? 와 머리카락이 한 수인데 나 이거 살래. 아, 머리카락을 세 개를 썼습니다. 야 이거 요루루 이거 담요님 마음에 네, 쏙 들었는데요? 이겨면 이제 제가 남았군요. 네 님 다음 나네. 저는 뭐 저번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번에는 다 정상으로 꾸몄습니다. 컨셉은 다 똑같아요. 아이돌이라면? 이라는 컨셉이고요. 네 아이돌 좋아요. 예쁜 거 좋지. 이제 웃긴 거 봤으니까 예쁜 거 봐야지. 일단은 잉여맨. 야 이거 야 오. 진짜 아이돌 같은데? 와 무대서도 되겠다. 야 춤까지. 야 이런 바지가 트렌디하네요. 저 K-POP 아이돌스러운 잉여맨을 만들어 봤고요. 야 너무 이쁜데? 진짜로? 그 다음은 김미아. 야 김미아 야 김미아 미소년 버전. 뭐야? 저건 내 리아가 아니야. 저건 뭐야? 아 진짜 이뻐 진짜. 근데? 오! 와 나보다 같이. 쟤 뭔데? 그다음에는 진흙대입니다. 오! 진흙대. 아이돌스러운 진흙대를 표현해봤어요. 야 괜찮은데요 진짜? 아이돌 같아요. 오 귀여워요. 전망스럽네. 너무 귀엽죠? 옷이 그다음에는? 되게 3D다. 네. 댕댕이. 뭐야? 댕댕이.
오, 야! 진짜, 오! 야, 이거 진짜 괜찮다. 진짜 잘했다, 이거. 진짜 아이돌. 고마워요, 팬들. 강아지 귀를 낀 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요르도 마찬가지로 아이돌 컨셉으로 꾸몄습니다. 이야! 와,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야, 진짜 잘했다. 야, 진짜 예쁜데. 이 표정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표정만 있으면은 똑같이 할 수 있다? 네, 그쵸. 아, 이렇게 한쪽 내리는 것도 너무 좋네요. 와, 뒤에도 가방까지? 톱이요? 톱? 톱? 가끔 필요하지 않을까, 요루루가? 얀데레야? 얀데레니까. 다른 쪽 성격이 나오더라고. 좋네요. 이쁘다. 너무 귀엽죠? 네, 이뻐요. 좋습니다. 잘 봤습니다. 저는 신난 단미호님을 만들어 봤습니다. 야, 이건 뭐야? 아, 이제 내 차례네. 또 앞에서 다 재밌는 거 보여줬으니까 제가 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단미호 천사 버전을 만들었어요. 저번에는 남자 버전에 이제 갓을 만들었다며 신을 만들었다면 이제 여자 버전에 신을 만들었고요. 와, 여신인데 여신? 것 같아요. 그렇죠. 판타지 속에서 바로 나올 것 같은 단미호 신을 만들었을 것 같아. 오늘 컨텐츠 주제가 신대 악마였나요? 신대. 네, 뒤에도 이렇게 이쁘게 날개를 네, 두 개나 넣었습니다. 와, 예쁘죠? 대천사다, 대천사. 대천사. 옆에 악마 뭐야?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허기허기 늑대. 왜? 왜 나는데? 허기허기 늑대. 아, 왜? 와, 여민님 진짜 허기허기 같아요. 허기허기 늑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좋다. 좋아. 다음에는 미아 타노스. 이게 건니게 더 대박입니다. 여배님. 네? 너무 귀여운데 저희 사이에서 돌고래 댄스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건데? 감정 표현에 가면 돌고래 댄스 있어요. 돌고래. 내리다 보면 있어요. 아, 그다. 아야. 하여튼 리아 타노스고요. 피부도 파란색, 얼굴도 약간 타노스랑 비슷하게 했습니다. 걷는 게 대박이라고. 와, 너무 귀여워요, 여매님. 그렇죠. 난 표정이 제일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요루를 꾸며봤어요. 엄청 이쁘게 예쁘게 꾸며봤습니다. 토끼기 하며 완전 이쁘게 그냥 나도 만들면서 너무 이쁜데? 아이돌 같은데? 저것도 지금 저 표정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그거네요. 너무 이쁘죠? 표정이 진짜 이쁘다. 이쁘죠? 아, 집중 안 돼요. 여기 춤추는 사람들 때문에. 야! 춤판이 났어. 아, 진짜 미치겠네. 이쪽에서 해야겠다. 이쪽에서. 아, 집중 안 돼. 자, 다음에는 아, 근데 제가 댕댕이 이거 깜빡하고 안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지휘대를 하나 더 모르고 더 만들어버려가지고 흑화 지휘대를 하나 더 만들어버려서 깜빡했네요, 제가. 와, 진우대랑 진짜 똑같다. 와, 너도 이거랑 똑같아, 요루야. 어쨌든 댕댕이 거 제가 또 나중에 또 하나 만들어드릴게요. 네. 넹. 자, 어쨌든 이렇게 멤버들 서로서로를 꾸며주는 콘텐츠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